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동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영도구 영도에 있는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뭐 영도에 터널이 뭐 하나 생긴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자, 그런 것들도 뭐 일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 타경 104,531호 사건 번호 깁니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전용 25.7평,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는 채무자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 누구누구. 채권자는 어떤 저축은행입니다. 입찰 36일 전이고, 자, 2억 5,100에 유찰됐고, 그 다음 최저가 2억 80만원, 80% 최저가로 진행 예정에 있는 영선동 반도보라 아파트 3층입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경매 접수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냐. 자,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가압유권자, 계산서 제출, 교부청구서 제출,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그게 답니다. 아마 주인이 살고 있지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폐문 부재로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놓고 왔다. 연락이 없었다.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다. 자,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소유권 이전, 자, 2010년 했고, 자, 그 뒤 7년 뒤에 2017년 5월 31일에 현재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이 저축은행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이 날짜 2017년 5월 31일, 자, 이 날짜가 기준이 되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고, 자, 장기간 경매로 진행됐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 등기사항 보셨겠지만 여러 채권자들이 현재 관여되어 있다. 그 말은 빚도 많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자, 이 연체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내역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도 계획은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사 합의를 한다면 이 강제 집행 비용 한가 한 300 정도 금액에서 뭐 이사 비용을 주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방법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영선 반도보라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행대 매물입니다. 또 2억 7천, 2억 9천, 9,500, 8,000, 2억 후반대에 호가를 하고 있더라. 자, 실거래가 보면, 자, 올해 와서 계약된 거 보면 2억 5천, 뭐 4천, 그리고 6천. 중반대에 주로 형성이 됐으나, 최근에 와서 거래는 없는데 뭐 7천에서 9천으로 뛰었다. 과연 이것이 가격이 오른 것인가? 호가만 오른 것인가? 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된 걸 보면 2억 6천, 4천, 뭐 7천, 8천, 8천이 가끔 있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평균은 2억 중반 정도였다. 자, 감정 2억 5천 배. 자, 이 감정 자체가 아주 그러면 잘된 감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얼마에 될 것인가? 호가하고 있는 매도자들의 생각에 딸려갈 것인가? 자, 그들의 호가대로 거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거래됐던 금액 정도에 될 것인가?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가격을 원하겠죠. 뭐 저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2억 5천에서 6천. 특히나 우리는 뭐 3층인가 그렇죠. 낙찰 사례 주변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영도 이 영선동 주변에 있는
낙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액대가 비슷한 한 2억에서 3억 사이의 감정인 아파트들을 인근에 있는 다른 동까지 좀 더 확대해서 낙찰 사례를 봤습니다. 자, 그 중에 두 개. 미광 마린타워 그리고 국제 만화. 자, 이 두 가지 분석해 봅니다. 전용 면적 25.7평과 25.9평. 둘 다 2차에 낙찰되었고, 최근에 2020년 4월 23일 날 1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2월 13일은 1대 1.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17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대 1일 수도 있다. 네, 그것은 이 물건이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된 어떤 가치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감정이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다. 자, 이는 감정과 거래 가능 금액이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이때는 감정보다 거래 가능 금액이 낮다. 자, 시장에서 인기 있는 물건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인기가 없으면 단독이다. 낙찰가율은 비슷했습니다. 93.02, 92.56. 네, 가중평균 구하면 92.8 정도. 자, 이거 하한가 적용하면 2억 5천을 적용하면 2억 3,400 정도 됩니다. 상한가 적용해보면 상한가 2억 6천을 적용해보면 2억 4,300. 자, 따라서 예상되는 낙찰가 범위는 2억 3,400에서 2억 4,300. 한 이 9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